태극기맨 여러분들 생각나야 될 인물이 누구냐면 바로 태호복귀씨라는 분입니다. 저분은 약 5,500년 전에 분인데 보면요. 5,500년 전에 18분 환웅천왕이 계신데 그 중에 다섯 번째 환웅인 태우이 환웅의 막내 아드님입니다. 자,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태극기가 우리에게 일전 대한민국의 국통하고 연결될 수 있는 가장 큰 고리 누구죠 보면요. 바로 환웅천왕의 아들이다. 이겁니다 보면. 자, 이렇게 나오는데 중국의 기록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중국 역대 지왕록이다 해가지고 뭐라 나옵니까? 자, 뭐 이게 태호복귀씨에 쭉 이야기 나오면서 태호복귀에 나오면서 동이족이라 나오죠. 동이족인데 문제는 그 어떻게 해놨느냐. 위에는 사람, 밑에는 뭐 보면 뱀. 용토템으로 한 그런 종족이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러면서도 뭐 보면 동이족의 동이족입니다. 동이족. 성을 풍씨로 인류 최초의 성은 풍씨. 풍씨를 썼대가지고 풍의족으로도 이야기합니다. 자, 이분이 역사에 처음으로 태극을 그렸습니다. 이 정도 이제 여러분들 머리에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태극은 어때요? 태극은 제일 역사 속에 누가 제일 먼저 드러냈느냐? 그죠? 바로 우리 조상 선조다. 근데 문제는 뭐냐? 우리는 후손인데, 그분의 후손인데, 그러면 지금 어때요? 대한민국 국민분들이 태극복귀씨 하면 누구나 다 알아야 되고, 칭송을 해야 되고, 왜? 우리나라 국기의 가장 핵심이다. 그분이 만들어낸 거잖아요, 보면요. 그죠? 근데 왜 몰라요? 모르고 지금은 번지수가 다 바뀌어가지고, 여러분들 다음 장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중국 사람들이 태극복귀 씨를 저렇게 모십니다. 한국은 어때요? 당군 이야기만 꺼내도 유사사학이래요. 어? 당군만 이야기해도 그 역사 아니다. 유사사학자들이 하는 이야기다. 이게 지금 대한민국 국사를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하는 말입니다. 저 자리에 앉아 계시는 분들이. 그리 정신이 없어져 버렸으니까 어때요? 지금 태호복귀씨 우리나라 태극기를 그리신 이분은 우리가 어떻습니까? 숭상하고 하는 게 아니라 중국 사람들의 저런 모습을 어떻습니까? 지금도 큰 축제, 여러분들 지방도시, 우리나라 이런 도시 그거보다 규모가 큽니다. 중국의 모든 사람들에 대해 또 모여가지고 저분의 공덕을 찬양하면서 축제를 합니다. 자, 앞에 하는 또 모습 볼까요? 자, 여기 보시면 어떻습니까? 누가 축사를 하는 겁니까? 보면 저 뒤에 보시면 여러분들 프랭카드 보입니까? 보면 뭡니까? 보면 인문시조 태호복귀씨라 나오죠. 인문시조. 인류 역사에 인문을 최초로 여신 분이 누구냐? 바로 태호복귀씨라는 겁니다. 근데 그분의 후손인 대한민국 사람들이 태호복귀씨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태극기가 어디서 왔는지를 모릅니다. 이것이 지금 대한민국의 번지수입니다, 여러분들. 이분이 이제 이 우주의 한 소식을 듣고 우리 인류에게 전한 선물이 뭐냐? 여러 가지인데 그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 보시면 바로 하도라는 그림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하도. 여러분들 하도 낙서 들어보셨을 겁니다. 하도 낙서. 그 중에 하도인데 하도를 여러분들 팔계와 배 이렇게 방향을 배이라면 저런 모습인데 보면요. 여러분들 그 중심에 뭐가 있느냐? 저렇게 태극 형상을 저렇게 그리는 겁니다. 자, 저런 모습이 있고요. 또 뭐냐면 우리가 또 태호복귀 씨의 하도를 알게 되었으니까 꼭 알아야 될 게 뭐냐? 바로 낙서입니다. 낙서 여러분들. 낙서는 누구, 뭐죠 보면요? 4,300년 전에 바로 단군 성조께서 이 그림을 그려서 누구에게 전수됩니까? 누구에게? 중국에 바로 홍수가 났을 때 바로 하나를 근거하는 위임금이 참 말 그대로 얻었습니까? 은혜를 받았는지 이 그림을 얻어가지고 나중에 천하를 얻습니다. 그래서 역사 속에 보면 동양의 역사 속에 뭐냐? 저 하도와 낙서는 우주의 역사의 모든 비밀이 되어 있고 또 하나는 어때요? 인류의 모든 역사, 인류, 우주와 모든 만물, 인류의 역사의 흐름이 이 두 가지 그림에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저 두 가지 그림을 말 그대로 최고의 보물로 쳤습니다. 그래서 저 두 가지 그림을 보관하는 것을 뭐라 하느냐? 보관하는 장소를 하도와 낙서를 보관한 데 가지고 여러분들 뭐요? 보면요? 도서관이라는 말이 저기서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도서 아시죠? 도서, 도서관. 그 도서는 여러분들 지금 영어로 말하면 북 아닙니다. 북이 아니라 어때요? 원래 도서는 바로 이 두 가지 그림. 바로 태호복귀씨의 하도와 당군께서 직접 그리셨던 어떻습니까? 이 낙서. 이 두 가지 그림을 얻는 것이 하늘의 천지의 보물을 얻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간이 많이 흘러져가지고 문명은 이렇게 개화됐는데 어때요? 일명 개화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하도 낙서 아십니까 여러분들? 모르잖아요. 더 깜깜해져서 보면요. 옛날 사람들은 이렇게 과학적인 그런 건 없더라도 하도 낙서를 공부를 해가지고 천지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사람이 뭐 때문에 살아야 되는지 이런 거는 다 알았는데 지금 어때요? 문명은 발전했는데
이런 공부를 이치 공부를 안 하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왜 살아야 되는지는 이제 잃어버린 겁니다. 왜 살아야 되는지 또 우주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이런 것도 모르는 거 보면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 오늘 전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 하도 낙서, 바로 이 도서 이 가정의 비밀과 더불어 이 하도를 역사 속에 내려주신 분이 바로 5500년 전에 태어복귀시 이분이 어떻습니까? 이 하도와 더불어 우리에게 바로 태극을 역사에서 전수해 주신 분입니다. 전해 주신 분입니다.